초등교과서 이 파트 2네요. 어제 녹음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또 귀찮아서 그냥 어제 좀 녹음이 잘못된 건데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래들 있죠. 이 노래들은 제가 따로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몇번 들으니까 금방 단어도 빨리 외워지고 확실히 노래로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껐다 하라에. 읽어줄래요, 선배? 네, 껐다 하라에. 바따교 바라마 더보 달라마 데레이 눈 너하로 사거 달라마 점자 레이 절라우 지니 지야고 미투 어자르 번철에 퍼시비야고 샤우자마 러가이 이따 아운서 알루 두피 덜가이 기타가운서 अंगूर केरा मेवाले मलाई बोलाए झोला कापी कलम कता हराए여기 이제 네 네팔 사람들은 이제 네네 바라, 탈러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완벽한 발음을 하는데요. 그냥 탈 이렇게 하죠. 나중에는 자, 밥이네요. 밥이 빠꼬 빠꾸누 익었다. 어떻게 밥이 됐다는 거죠. 바라. 이것을 바라라고 하나 봐요. 그냥 전체적으로 바라. 네, 전체적으로 다뭐 요리하는 것들 다 바나라고 합니다. 근데 또밥뭐 어쨌든 바라 됐고요. 타프누는 뭐예요? 타뻐. 다뻐. 다뿐우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줄 때, 뭐 터프노이나 어떤, 터프누. 아니요, 다뿐우예요. 다뿐우. 그래요? 우리가 그럼 발음을 잘못하고 다뿐우. 제가 잘못을 하고 있었네요. 몰라요. 타프누스 그래야 되는데 터프누스 그랬네요. 더분우는 더 주는 거예요. 다분우는 뭐가 줄때 받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나 뭐다 주죠. 다 저기 그 골든 컬러 있잖아요. 저거 달입니다. 탈에 거기에다가 탈로 뭐밥 바다란 주세요. 탈에 바다라는 뜻이에요. 타뻐 네, 잡다 맞아요. 다 달마 잡다. 다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에 타프누는 잡다라는 뜻이네요. 홀드라고 하는 뜻이네요. 오히려 이게 밥 같은 걸 하고 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 네, 바 받아야 받아 되잖아요. 받아라 그런 뜻이고 나에게 더 주라 더 해주라 토프누는 그냥 나에게 더줘 이런 뜻이고 타프누는 이게 받아라 그런 뜻이네요. 네, 처음에 받을 때는 받으라고 답하는 거고요. 뭐 먹고 있을 때더 주세요 하고 할 때는 더분입니다. 먹고 있을 때더 먹고 타프누하고 싶으면 토프누하고 더 여러분들 먹잖아요. 네.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데레 눈 너할러 많은 눈 소금이죠. 눈 많이 넣지 말고 명령어네요. 사그 네. 달마 그 사그는 야채는 달이다. 달마 달달 사그를 달, 녹두. 녹두에 녹두고. 그 사그 달이네요. 사그 그런 사그를 달이다 주란 얘기예요? 아니, 이거 쓰니까 좀 쉽지 않아요. 여기 사과하고 녹두 크게 소금만이 넣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너할러 싸그 닮아 그러네요. 많이 눈을 넣지 말라 말았는데 싸그에다가 그 야채에다도 넣지 말고 이게 달에다도 이게 너무 넣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저 혼자 했으면 어제도 좀 오역이 잘못 해석을 했었는데 점자 리아이 쩔라오 그 숟가락을 점자라고 하죠. 젓가락을 점자 숟가락이네요. 숟가락 아닌가요? 숟가락을 가져와서 쩔라오 쩔라오는 이렇게 막 쩔라오 움직이는 거죠. 그 사용해라는 뜻 같아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그 섞으라는 거야. 소금이나 설탕이나 넣으면 그거 잘안 섞이잖아요? 섞는 거는 쩔라오라고요. 쩔라오 잘 볼루. 섞어라. 정확히는 골루라고 하거든요, 골루. 근데 쩔라우노도 뭐 같은 의미 같아요. 숟가락을 가져와서 잘 저어라. 쩔라오누 네. 움직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찌니찌아꼬 그리고
찐이 설탕이네요. 설탕. 찌하에 있는 설탕도 잘 저으란 뜻이고요. 미토 어짤 번철에. 아, 번철에 그러면 뭐뭐라고 해. 뭐 오래 가래 그런 뜻이네. 그러니까 아, 맛있는 어짤이 만들어졌대. 번철 번화원으로는 만들다. 번철은 만들어지는 거죠. 번누. 어제 제가 이걸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름다운 맛있는 어짤이 만들어졌대. 포러시 비아마 비아고. 비아고 어떻게요? 몰래 코즈를 썼게나? 포러시 비아. 비아는 씨예요, 씨, 씨. 그 호박 안에 씨가 있잖아요. 네. 그 씨를 말리면서, 그리고 그 씨를 나중에 가루로 하고 아주 맛있는 어짤이 돼요. 그렇구나. 그 말하는 겁니다. 호박씨도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호박씨. 네. 샤오, 이 그림을 보세요, 이제. 네. 샤오, 자마, 러가이. 샤오가 무엇을 입었어요? 자마를 입었어요, 자마. 자마라는 말은 스커트란 뜻이래요. 긴 스커트를 입었고요. 그 네. 다음에, 였다, 아웅처. 이쪽으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 또삐, 덜까이. 알루가 이 감자가 덜 누르는 그냥 덮는 건데 덜까오르는 비스듬히 이렇게 쓰는 거래요. 비스듬히 호라 또삐 덜까 있고 어떻게요? 덜까우는 약간 우리 물통에 물이 넣으면 물이 밖으로 어떤 그릇에 나올 때 살짝 뭐 내리잖아요. 그거를 덜까우노라고 해요. 여기도 기울이는 것이죠. 기울이는 거. 머리에다가 캡을 살짝 뭐 뒤로 아니면 옆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내리잖아요. 그게 그렇지. 덜까우노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그 덜까오르. 의미로 덜까이라고 합니다. 덜까이. 우리도 이게 많이 배웠어. 이거 우리 많이 나왔는데 정확한 의미를 여기서 또안 해. 예, 그래서 살짝 네. 뒤집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쓴 거예요. 비스듬히 쓰고 기트 가옹처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엉굴 깨라 메왈레. 엉굴 깨라 메와 빠빠야네요. 메왈레 몰라이. 몰라에 나를 불렀네요. 나를 불렀고 졸라 까피 껄럼 껐다 하라에. 졸라 가방 까피 노트 껄럼 연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네. 뭐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네 먹는 것에 많아가지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너무 좋습니다, 내용들. 네. 그 유튜브에서 한번 두세 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찌트러헤리 남 번누어스. 예,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십시오. 여기요. 마일리 반대용기 더 다이 원하는 차. 더바이 번누어스 뭐뭐 버치오노라 혼자 번창. 거성리 번서 거성리 밥 먹어놓고 라기 거사우리. 그려버린 차. 거사우리. 여러분들 거성 거사우리. 거사 아니고 소입니다. 거성리 거사오리. 예. 거성리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정확한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검색이 안네 제가 되니까. 쓰고 보내드릴게요. 네. 예. 꺼라이요. 꺼라이네요. 꺼라이. 지금 보낼까요, 그냥? 예. 지금 보내주세요. 제가 나머지 설명할게요. 이건 꺼라이네요. 꺼라이. 꺼라이. 이렇게 예, 그 공사장에서도 쓰는 그 시멘트 옮기는 그릇을 이 꺼라이라고 그래. 넓고 위에가 비어있는 그런 그릇, 꺼라이라고 하고요. 이건 탈이죠, 탈이고요. 까사꼭 탈. 알루, 샤오, 깨라, 싹이네요, 싹. 또리코 싹쪄서 이락차. 네, 네. 왔네요. 아. 네. 네,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히 하면서. 꺼서울이, 꺼서울이네요. 꺼서울이. 전두라 빈둔데 좀 글씨가 안 보이네요. 꺼서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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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라이, 탈. 그죠? 알루, 알루, 샤우, 샤오, 깨라, 게라, 삭, 싸. 그리고 삭. 다른 것도 가볼까요? 네.
이번에 이마를 뻗댔어. 어버 뭐기 가운. 몰라이 복 라교. 뭐 반삭 고타마 까이. 마일에 여우다 바라마 키르 데케. 얼고 바라마 어짜르 데케. 탈마 로티 데케. 토커리마 게라 러 순달라 데케. 거루아마 파니 데케. 고추라마 떡가리 데케 아하 어찌 되래 가니구라 어버머 끼 가옹 내가 무엇을 먹을까? 뭐깨 가오. 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런 뜻이죠. 그것에 대한 내가 어머니 배가 가르치고 고팠죠. 있어. 복락이요. 몰라이 복락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뭐 배고파요. 내가 반사코타에 갔어요. 내가 하나의 바라마 키르데케. 키르는 우유 같은 걸 섞어서 만든 그 죽이에요. 뭐 이렇게 버무려서 만든. 좀 달콤하죠? 전 싫더라고요. 네, 이 바라마, 이 그릇에, 이 그릇인지 어쩐지, 이 그릇 정도 될것 같아요. 키르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일레 데케죠. 과거일 때는 제가 레가 나왔고, 여기는 뭐 거에, 그러니까 어디 어디 갔는데, 뭐 목적어가 없어서 그냥 거에라고 한것 같습니다. 오르코 바라마, 반사코타는 부엌이죠. 반사코타 부엌, 반사라고도 하고 코타라고도 하고 부엌방. 그 다음에 오르코 바라마 어짤 데케. 다른 그릇에 어짤을 보았고 탈마, 탈은 이거죠. 탈에 로띠 데케. 빵이 있네요. 로띠가 있네요. 로띠를 보았고 또커리 달루, 달로 광주릴라이 달로 보냈고 버커리 또커리 이러 달로 깨 퍼럭쳐. 달로 쟁이 답변이고 달로 쟁이 대나무로 만들어요. 대나무 광주리 아니면 대나무 광주리. 요새 플라스틱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원래 달로는 대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키가 높아요. 달로는 거의 한 5kg 정도 들어가요. 양이. 근데 똑거리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모양은 완전 다릅니다. 똑거리는 뭔가 좀 우리 야채 닦을 때 있잖아요. 물잘 빠져나가게 그런 거 뭐라고 해요? 한국어로 잘 모르고. 야채 물 빠지는 그렇습니다. 그릇. 아, 물 빠지는, 아니, 모양은 그렇다고요. 어떤 뭐야? 거는 물 빠지는 거고, 뭐 어떤 거는 안 빠지는 것도 있지만, 모양이 약간 그거하고 비슷해요. 넓은 쟁반이라고 하겠네요. 그거는, 넓은 쟁반. 네. 모양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쟁반. 조건이. 똑거리. 똑거리에는 깨라가 있었네요. 여기 뒤에 그릇은 안 보이지만 깨라와 순달라 귤이 있고요. 있는 것을 보았고 꺼루와. 이 주전자를 꺼루와라. 이것을 꺼루와라고 합니다. 꺼루와. 꺼루와. 네. 꺼루와에는 물을 보았고, 꺼루와에 있는 물을 보았고, 꺼쩌우라. 꺼쩌우라는 이런 건데요. 그릇 중에 이렇게 컵이나 그릇 중에 이렇게 손잡이가 없는 것은 꺼쩌우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 꺼쩌우라, 부엌이 런차 그러잖아요. 꺼쩌우라고요. 떠르까리 데케 이꺼쩌우라마 그런 그래 떠르까리 요리한 떠리까리예요. 떠르까리 그냥 생생한 싹이 아니라 이렇게 요리한 떠르까리가 보았고요. 아하 꺼띠 데레 가네꾸라.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있는가 감탄문이죠. How great, how many 이런 뜻이에요. How many food 이런 뜻이죠.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가. 뭐뭐 먹게 가오. 이제 내가 뭘 먹을까. 네, 이 이름은 뭐예요? 조다미라오. 저거는 가그리입니다. 가그리. 가그리. 특별히 이거는 물 어때? 우리 여기 꾸아나 뽀데로나 또 지난번에 뭐라고 배웠죠? 하나? 그 꾸아하고 조금 굽. 굽. 네, 맞아요. 굽하고 그런 데에서 물 떠올 집까지 때. 물 가져오려면 이런 돈이 사용하면 되고 요한복음 가그리. 2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여기 가꾸리를 가지고 왔는데 가꾸리? 네, 가꾸리. 가그리, 가그리, 가그리. 제가 잊어버렸어요. 일본어에 아, 제가 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아무리 항아리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수가성의 여인의 가그리네, 가그리. 네. 가그리.
점자고요. 제가 보냈습니다. 네. 쫀자 아니고요. 저거 다두입니다. 다두. 다두도 쫀자 보내. 그렇게 다두도 보내봐요. 쫀자는 조금 약간 많이 크지 않아요. 이거 다두입니다. 다두 요리할 때 쓰는 주걱 다두. 다두. 다두도 좀 보내줘 보세요. 글씨 이건 다글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거 국자네요. 국자 뿐뇨 뿐뇨 뿐뇨는 주걱이고요. 다루는 이게 국자예요. 나도. 다두 뿐뿐뿐뇨 뿐뿐뇨예요. 뿐뿐뿐뇨예요. 뿐뇨. 번유라고 합니다. 뿐뇨. 번유. 뿐뇨는 이렇게 밥 번유. 주걱. 이게 다루는 이게 국자. 뻔유는 그밥 주걱을 뻔유라고 하죠. 뻔유. 맞습니까? 알았네요. 네, 이거 지역마다 사람도 조금 발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다두, 번유. 네, 뒤 조건은 국거리입니다. 프레셔 국거. 프러시아 이거는 국가라고 하죠, 영어로 그냥. 말해요. 네, 영어로 말하고 그냥 국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말티. 발틴 아니에요? 발티예요? 발틴이에요? 말틴. 발틴. 발틴, 네. 어떤 사람 그냥 발틴이라고 하고 영어예요. 그냥 어떤 사람 볼틴. 발치라고. 네. 영어인데 그냥 영어로 발틴이라고 나오나. 하는데. 네. 이것도 볼까요? 찌아러 탈. 네. 아니요. 점자로 탈. 점자. 이거는 숟가락이. 점자이네요. 점자로 탈. 탈이고요. 아니 밑에 겁니다. 네. 구글 둘라마 디버쇼. 아니 국굴 아니고 국거리네요. 국거. 쿠카르. 국거를 둘라마 디버쇼. 국거르마 밭 빠교. 고라이마 떨까리 빠교. 팔레 번유 말라이 폭락교. 번유래 번유. 번유 여기도 번유어예요. 팔로라이 밭 디요. 다루레 고초라마 떨까리 디요. 기라슬레 빠니 레아요. 기라슬레 번요. 어버 점자레 밭 가오. 탈레 번요. 점자레 밭 가네 호러. 밭더 많이 슬레보 가네 호. 재밌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의인화 시켜가지고 쿠카죠. 쿠카. 그 밥솥이 줄라는 뭐예요? 이게 줄라죠. 난로 가스 레인지죠. 줄라 가스 레인지 위에 있어요. 뭐 앉혔어요. 그렇죠? 있고 쿠커에 밥이 익었어요. 밥이 됐고요. 그 꺼라이마 꺼라이 꺼라이 아까 얘기했죠. 꺼라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디 갔어? 꺼라이. 꺼라이네요. 꺼라이. 이것에 위에 있습니다. 네. 꺼라이에 떠르까리가 익었고, 그리고 넓은 그릇에 탈이 말하기를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몰라이 복 라교. 이 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했고요. 뻔유. 아까 조금 스펠링이 아까 번유. 뻔유 그랬고, 네. 뻔유. 이렇게 주걱이네요. 어떤 사람 번유라고 하고 번유라고 하고 지역 따라 좀 틀릴 그래요.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뻔유 뻔유래. 번유. 뻔유 주걱이 탈에게 밥을 주었어요. 주걱이 이 그릇에 밥을 주었고요. 다두 뭐그 나도. 다루 어 그저 다루 그 네. 국자죠. 국자가 껏저우라에 그이이 껏저우라네요. 이 그릇 껏저우라에 떠르까리 디오 떠르까리를 주었어요. 이거 다를 줘야 되는데 왜 떠르까리를 줬지? 길라슬레 이 컵이 물을 리하여 가져왔고요. 글라스레
물을 가져오면서 글라스가 말하기를, 컵이 말하기를, 어버 점짤레 밭 가오, 이제 숟가락으로 밥 먹어라, 그런 뜻이었죠. 근데 탈레, 이 탈이 말하기를, 이 쟁반이 말하기를, 점짤레 밭 가네로 허러, 얘가 어떻게 밥을 먹어? 이 숟가락이 밥을 먹는다고? 뭐 이런 뜻이죠. 밥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밭이 사람들에게, 밭도 만슬레 뽁 가네오. 밭도, 뭐, 당연히 뭐뭐 한다는 거죠. 밥은 사람이 뽁 가네오. 이것도 이제 감탄사죠. 그러니까 밥은 사람이 먹는 것이야.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어떻게 숟가락이 먹냐? 그런 뜻이죠. 어떻게 숟가락이 밥을 먹어? 밥은 사람이 먹는 건데. 뭐 그런 뜻이죠. 깨마 밭, 밭요? 어디에 밭이, 밥이 있겠죠? 구컬마 밭 밭요. 탈레 깨버뇨? 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네요. 점짤레 밭 가네오라? 그죠? 거슬이 빠닐리아요. 거슬레. 거슬레. 누가 물 가져왔어요? 글라슬레 빠닐리아요. 자, 이거, 글라스, 점자, 글라스 먼저. 탈, 글라스, 탈. 꺼쪼라, 탈, 꺼쪼라, 꺼쪼라. 그죠? 이렇게 많니? 이렇게 많아요?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두 개씩 네. 나눠서 해야 되려나? 아니요, 이거 하고 더 남아 있으면은 뭐 알아서. 이게 마지막 남은 거니까 이거 하죠? 메로코타. 읽어주세요. 네. 반사 꽃다에 따서 숯내 꽃다 웃다서 잘 도가 예인천 걸고 잔호 꽃다서 부인 떨라 떨어서 고시장이 마치서 메로 꽃다 예인천 칼장이 가하서 꺼하서 자, 메로코타, 나의 방이네요, 방. 반사코타, 여따처, 이쪽이죠, 이쪽. 이쪽에는 반사코타가 있네요, 반사코타가 있고요. 네. 수트네코타, 우따처. 이쪽에, 저쪽이네, 저쪽에는, 여따, 우따 그러잖아요. 이쪽, 저쪽. 저쪽에는 수트네코타가 있네요. 잠자는 방이 있고요. 잘도까는 창문을 잘도까라고 그래요. 창문은 이것입니다. 창문이 많아서 천이 나온 것 같아요. 창문들은 많이 있어서, 창문, 천이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거르고 찬호는 지붕이에요, 지붕. 껐다쳐. 집에 지붕은 어디에 있어? 그렇죠. 그리고, 부이 떨라 떨러쳐. 떨라는 층이에요, 층. 떨러는, 떨러, 부이, 아래. 아래고요. 부인은 바닥이죠. 바닥층은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죠. 1층은 바닥, 뭐, 바닥층이, V자로 땅이 흔들리는 거죠. 땅, 1층, 지층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도. 지층은 아래에 있고, 거우시는 뭐예요? 엄청 많이 배웠네요. 거우시, 까그가 거우시에 왔었잖아요. 거우시는 거기 뭐야, 옥상. 옥상은 위에 있고요. 메로코타 여의처. 내 방은 여기 있고요. 까트짜이 그아처. 카트만도 하고 까트하고 까토이나 까트. 까. 아니요. 카트는 침대고요. 카트는 나무입니다. 나무. 카트만두죠? 그러면 카트만두가 아니라 까트만두네. 네, 카트만두라고 안 해요. 카트만두라고 하죠, 원래. 저도 헷갈렸거든요. 카트만두, 네, 맞아요. 원래 쓸 때는 카트. 카트만두 이렇게 쓰잖아요. 네. 원래는 카트만두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민두거든요, 카트. 먼도우죠. 먼도우. 카트만도우. 카트만도우. 그래요. 그래서 침대란 뜻이고, 카트는 목재란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재하고 침대랑 같이 쓰는 줄 알았더니 조금 스펠링이 틀리네요. 커바타 커바타 까트 꺼바타 까트 그죠? 까트 꺼트 까트 커바타 카트 핫 카트고요. 여기는 꺼바타 까트네요. 네. 네, 이거 토플라마 이방 토플라가 이 방울이는 점이죠. 토플라마 레카 따누오스. 레카는 일일이 이렇게 다 이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 그림도 그렇고요. 네, 오늘 이 수업 마치겠습니다.